오늘의 그림은 싱가폴. 제가 제일 친한 친구가 싱가폴에 살고 있는데 아주 아주 뒤늦은 여름 휴가 겸 싱가폴에 다녀왔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는 싱가폴의 가장 대표적인 가든스 바이 더 베이 나무들이랑 마리나 베이 샌즈를 풍경으로 그려볼게요. 좀 더 웅장해 보이도록 위로 투시를 넣어서 그려줬는데 이번 그림은 구도가 저도 살짝 헷갈리더라고요.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자연물이 되게 많은데 이 자연물을 다 라인 드로잉 하기보다는 채색 위주로 표현해줄 거고요. 이따가 나올 싱가폴 브이로그도 재밌게 봐주시고 그럼 라인 드로잉부터 시작할게요. 여기 중간에 식물들이랑 나무들은 채색할 때 붓터치로 넣을 예정인데 지금 너무 여기가 텅 비어 있으니까 큰 덩어리들만 붓터치로 잡아놓을게요. 라인드로잉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붓터치로 나무 덩어리들을 잡아놨는데 채색할 때 나무랑 꽃잎들 더 자세히 표현할 예정이고요. 하늘에 구름도 넣어줄 거예요. 이 그림은 특히나 채색을 하면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. 그러면 이따가 채색도 보여드릴게요. 헤어지는 소감 좀 말해줘. 풀메이크업해서 좀 열받는데 지금? 풀메이크업 아니라고. 그러면 뭔데? 그냥 적당한 메이크업. 풀메지 그게. 나 없는 동안 뭐 할 거야? 돈 벌어야지. 나밖에 없음. 셀프 체크인으로 짐 붙이는데 허둥지둥대고 있으니까 직원분이 한국인 맞냐고. 아, 나 진짜 혼자 가는 게 너무 벌써 두려워. 고객님 제품이 준비되었습니다. 나 진짜 흔들리면 겁나 무서워. 응, 기네는. 나 별로 안 무섭던데? 외국이다! 이게 낮이 되니까 실감이 나네. 우와, 우와. 여기도 좋네, 엄청.
내가 알아서. 어, 시켜도 알아서 시켜도 마시는 거 같아. 이거 나쁘죠. Excuse me, what is this? 이렇게 할까? 어. 이게 휴지는 뭐 없다. 휴지가 아예 없어? 이런 레스토랑 안 줘. 서비스 차지가 없자. 진짜 가져왔어. 어머, 준비성 진짜 철저해.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인데? 쌀국수 같은 맛이야. 난 우리나라 떡볶이 튀김 같은데? 네, 튀김도 맛있어. 일 때는 좁은 바이지? 어? 좁은, 그 비싼 데가 한 두려 싫은데. 아니 아니야, 너 그럼 너 약간 좀 쓰러질 수 있으시면? 일로 와봐. 우리 쌍둥이 같아. 이거 무슨 향이야? 샴페인 맛있어. 그래, 내가 그거 사줄게. 아니야, 싫어. 아니야, 사줄게. 아니, 사줄게. 이거, 이건 내가 쓰는 건데, 왜 사줘? 아니, 사줄게. 비스트 샴페인. 진짜 멋있어. 항구야, 항구? 인공 강, 리버. 강. 어? 아, 저, 이거 동그란 거? 어. 이게 애플이야? 애플 스토어, 애플 스토어. 레이저쇼 할 때까지는 불이 안 켜져? 지금 이제 은은하게 들어오고 있는 거고. 아~ 근데 사람 너무 많은데? 에이나 삐 중에 뭐? 다른 메뉴로 먹어. 삐가 좀 넉넉하게 해볼게. 야, 여기다 찍어 먹어. 갑자기 미니 포카로 가서 사줄게. 맛있는 김에 한국에 안 사는 거 먹는 게 일단 나을 것 같아. 이게 뭔 소스인데? 이게 약간 좀 크리미한 소스인데. 와, 주부네. 주부야? 이거는 요리. 너 왜 못하는 척했냐? 나보고 너 할 줄 모른다네. 나? 언제? 너 근데 야, 안 해먹는다네. 야, 이게 요리는 아니잖아. 아니, 난 이렇게 못 썰어, 예쁘게. 알았어요. 순민아, 내가 요리해줄게. 오케이. 옥수수 요리해줘. 이거 여러 번 해봐서 이렇게 뭘 준비할지 딱딱딱 다 계획을 잡아놓은 거. 그치, 우리는 야 누나야. 콘도에서 하는 간섭하지 마. 나 너무 잘 바르는 거 같아. 너 되게 확실히 깔끔하다. 그러고선 이제 여기 양옆에 싸줄 거라고. 아, 잘한다. 이제 채색 시작할게요. 컬러 구성은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채색하면서 좀 더 조정을 할 예정이고 신비롭고 좀 환상적인 느낌이 들게 채색해볼게요. 그럼 넓은 영역부터 컬러 구성하면서 채색해볼게요.
일단 채색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. 확실히 여기 꽃들도 넣어주고 구름도 넣어주니까 그림이 훨씬 꽉 차 보이죠. 마리나 베이 샌즈 창문들도 그렇고 요 꽃들도 그렇고 이번에는 좀 노가다? 노가다가 좀 많았어요. 지금 전체적으로 살짝 어두운 감이 있는데 여기 가든 스파이더 베이 나무들이랑 마리나 베이 샌즈 창문들에도 불빛을 환하게 비춰줄 거거든요. 그럼 훨씬 더 반짝반짝 화려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. 그럼 이따가 명암 표현하고 마무리해 볼게요. 밥이 들어있는 거야? 당근 케이크가 제일 많이 나가 있길래 당근 케이크 하나 주문하고 아메리카노. 애플파이랑 고민하다가 당근 시켰어요. 예쁘다. 사진 찍어줄게. 소고기. 왜 좀 무서운데? 싱가폴 정육점은 어떤지 기억해보라 해. 싱가폴 정육점은 내가 여행자 중 내가 처음 본 것 같아. 한 사람들이 다 아니, 말레이시아도 이슬람. 아, 진짜 낮에는 겁나 덥거든. 지금도 덥긴 더워. 지금 해가 없잖아. 예쁘긴 하다 진짜. 밤에도 예쁠 것 같은데. 밤에도 예뻐. 밤에는 사원이야? 이슬람 사원. 진짜 사원이야? 어, 진짜 사원. 너 실내 앉을래? 실외 앉을래? 실 내가 시원하지 않아? 근데 나라도 완 까먹고 내렸을 것 같아. 나도 깜짝 놀래가지고. 엠프레 하미니? 개구리 좀 먹어볼래? 맛있어요? 고전은 해볼만해요. 닭고기 같아. 찝찝하지 약간 먹으면.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먹는 걸 봤었어. 센터풀이 나쁘다고 했지? 아, 오빠 다른 거야? 카메라? 진짜 이쁘다. 이거 녹음한다? 어. 아, 안 되겠어요. 대신 솔직하게만 말해주세요. 여자 동료로 술 마셔도 됩니다. 아, 술은 안 돼. 밥은 돼요. 현진이도 밥은 된대. 밥은 돼. 술은 안 돼. 어, 술은 안 돼. 아, 여기도 그냥 이제 세네군데 있어. 투맨 베이글. 햄버거처럼 나오네. 한번 열어줄게 내가. 대박. 여기 근데 오이가 들어가 있네. 하나도 안 물어보겠어. 생각보다 유명하게 있던 거야. 거기서 뭐 궁금한 고민한 맛 같아. 이런 거 시켜서. 여기는 되게 정원처럼 예쁘다. 그러나 돼지는 됐네. 이미 돼지도 안 돼. 고생했습니다, 세빈님. 감사합니다. 4일 동안. 즐기다 갔나요? 짜증 냈어 안 냈어? 아니 한 번도 안 냈어. 근데 체리도 비슷한 상황이었으면 수민이 이렇게 안 해줘. 안 해줘. 어, 뭔 소리야. 나 진짜 챙기는 스타일이야. 아, 오케이, 오케이.
이제 명암 표현 시작할게요. 마리나 베이 샌즈랑 여기 나무들에 반짝반짝이는 효과를 넣어줄 거고 빛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는 빛부터 표현하고 마지막에 쉐이딩하고 그림 마무리해볼게요. 그럼 빛부터 표현해볼게요. 빛 표현은 여기까지 하고 쉐이딩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만 빛을 포인트로 넣어주고 그림 완성해볼게요. 그럼 쉐이딩 시작할게요. 이렇게 이번 그림도 완성했어요. 그림에 나무가 너무 많아서 제가 평소보다 명암 표현을 좀 더 섬세하게 써요. 그래서 그런지 더 울창하고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가든스 바이 더 베이 나무들도 반짝반짝 조명을 심어주니까 훨씬 더 신비롭고 아름다워 보이죠. 싱가포르에 다녀온 재밌는 추억을 그림으로 남길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럼 여러분 오늘도 저랑 같이 예쁜 그림 그려주시고 싱가포르 브이로그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저는 또 더 예쁜 그림으로 찾아올게요. 안녕.